네, 운동. 제가 오늘 운동이랑 스피루리나 건강 이제 음식은 스피루니아를 준비했어요. 운동만 잘하면 되냐? 아닙니다. 운동을 내가 근육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 그러면 근육이 생기겠지?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이 무너져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내가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더 몸이 힘들어. 맞습니다. 우리 근육은 운동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면 속히 말하면 우리가 운동 안 하다가 체력장하면 다 알배기잖아요. 그 다음날. 그왜 그래요? 근섬유가 찢어진 거예요.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를 하니까 근육의 섬유줄이 찢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근섬유가 찢어져서 좋은 걸 먹고 푹 쉬면 근섬유가 새롭게 재생이 되면서 근육이 성장하는 거예요. 좋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게 바로 스피루리나. 네, 썬비 프로틴 플러스도 단백질이고, 네, 너무나 중요해요. 네,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또 스피루리나이기 때문에 가져나왔습니다. 뭐, 미란다 커나 스칼렛 요한슨, 너무나 유명한 이제 헐리우드스타 배우들인데요. 몸매를 관리하고, 그리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체력을 너무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식으로 항상 챙겨 먹는 게 바로 매일 마신대요. 아침에 스피루리나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선라이더 있으니까 캡슐화 돼 있으니까 그냥 먹으면 되죠. 너무 편하기 쉽죠. 근데 저희 그 유튜브에 보면 스피루리나로 밥도 지어 먹고 떡볶이도 해 먹고 근데 정말 스피루리나로 건강 책임지시는 분들 보면 모든 요리에 스피루리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의 원인은 뭐죠? 단백질 부족이요. 쉽게 말하면 내 몸의 단백질. 단백질은 정말 억울한 게 오늘 고기를 진짜 축제가 있어서 이만큼 먹었어. 이만큼 먹은 게 똥 될까요? 근육이 될까요? 네, 똥 됩니다. 단백질은 정말 억울하게 저축이 안 돼요. 탄수화물은 저축이 너무 잘 돼요. 지방으로. 하지만 단백질은 저축이 안 되기 때문에 매 끼마다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피부 노화가 갑자기 왔다. 그리고 노화가 조금 덜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스피루리나를 제가 가져 나온 이유 중 하나가 내가 단백질 흡수가 조금 덜 되는 몸일 수 있잖아요. 내가 약간 건강이 약화되거나 지금 단백질을 흡수할 수 없는 몸이다. 저도 그래요. 컨디션이 너무 다운됐을 때는 썬비 프로틴 플러스가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스피루리나로 단백질을 흡수해 줘야 돼요. 미세 조류기 때문에 흡수율이 95%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단백질은 조금 뭐 부담스럽고 그러면 스피루리나를 정량으로 5개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선정을 했죠. 나중에 너무나 산성화되고 토양이 오염되고 기후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지금도 보세요. 농사가 잘안 되죠. 그럼 결국 스피루리나, 바다 생명체밖에 없을 때는 우리 미래에는 이 스피루리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연구도 했었어요. 3달 동안 건강한 사람을 스피루리나만 먹였더니 3달 후에도 건강한 걸 체크를 하고 인류의 미래 식량으로 지정한 거예요. 제가 아까 단백질 함량이 높다 했잖아요. 스피루리나 단백질 함량은 69.5%, 거의 70%예요. 그러니까 한 100g 스피루리나를 먹는다 그러면 70g의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근데 거북하지가 않아요. 왜? 미세 조류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스피루리나가 동물성이 아니라 조류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70% 정도를 섭취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면 정말 많아요.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들어있죠. 많은 분들 그래요. 단백질만 먹으면 안 된대. 맞아요. 탄수화물 들어있고요. 지방산, 리놀렌산, 뭐 엄청 요즘 지방산 찾는 사람 많잖아요. 지방산들이 들어있고요. 그다음 비타민 13종 다 들어가 있고, 미네랄 96종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루리나는 정말 영양가가 충분해요. 여기 보면 우유의 10배, 칼슘은 우유의 10배고요. 카로틴, 베타카로틴은 당근의 20배. 그리고 시금치 왜 먹어요? 꽃바이, 네, 철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 스피루리나는 시금치의 철분의 50배가 들어가 있고요. 달걀 요즘 매일 2개씩
드시는 생활화 되신 과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동물성이잖아요. 동물성이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뭐 먹어? 스피룰리나는 계란의 5배 이상의 함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단백질로 따지면 너무나 높죠. 네, 67%. 클로렐라, 네, 엽록소는 단백질 50% 갖고 있고요. 콩도 단백질 많다고 그러잖아요. 39%. 소고기는 단백질 함유량이 20%. 계란은 12%. 그렇기 때문에 계란이랑 비교해 보면 스피루나가 5배 가량 많다. 그리고 또 도움되는 거. 그 아이언맨이라고 영화 그 아이언맨이라는 이제 영화에서 주인공이 맨날 이제 그 에너지를 핵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몸이 완전 노출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마시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마시는 게 있어요. 이 건강 때문에. 그게 초록색 물인데 스피루나 물이에요. 여기 보면 해조류의 중금속 흡착 능력 실험을 했더니 스피루리나가 월등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중금속이 만약에 들어왔어. 중금속 하면 뭐죠? 쇼파가 오래됐어, 낡았어. 10년 이상 됐는데 쇼파가 벗겨지잖아요. 코팅이 벗겨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내가 앉아서 이렇게 TV 볼때이 피부로 중금속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셨죠? 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나 생활 속에서 중금속을 피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빼낼 수 있다는 거죠. 흡착해서 뭐가 해조류인 스피룰리나가 내 체내에 있는 이제 중금속을 빼낼 수 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요. 다시마도 좋고 미역도 좋고 톳도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드시잖아요. 근데 스피룰리나가 월등히 높다. 그리고 스피룰리나는 딱 봤을 때 캡슐이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은 뭐예요? 엽록소예요. 엽록소이기 때문에 이제 뭐 꾸준히 섭취하면 연구 쪽에서 보면 3개월 섭취를 했더니 피부 주름이 줄어들었고요. 피부 탄력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 엽록소 때문에. 그래서 스피루라는 엽록소까지 다량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피루라를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활성산소를 제거해 준다. 이 소리는 뭐예요? 노화를 방지해 주고 동안으로 유지해 줄수 있고요. 뭐 오는 이유는 엄청 많죠.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네.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으면 뭐예요? 네, 즐기는 건 아니지만 피할 수 없으면 해결을 해야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몸이 이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스피루리나, 포춘, 항산화 성분들을 음식들을 먹어서 배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스피루리나에는 영양이 5대 영양소를 포함해서 50여 가지 필수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화 흡수율은 95%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기능이 낮아져 있는 노년층도 단백질 흡수가 안 되면 스피루리나를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피코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따가 또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피코시아닌은 스피루리나에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피코시아닌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SOD는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산화 물질을 말하는데 이 SOD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비타민 12종 A, B, C, E, K 그다음에 뭐 판도텐산, 엽산, 콜린, 카로틴 등등등등 다 들어가 있고요. 아미노산 뭐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아미노산이 다 있다고 보면 돼요. 뭐 알라닌, 뭐 시틴, 티로닌 뭐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 단백질 함량도 높고요. 그리고 미네랄, 칼슘, 철분, 아까 봤죠? 시금치의 50배, 우유의 10배, 그리고 마그네슘, 인, 칼륨, 나트륨, 아연, 구리, 망간, 셀렌. 이게 다 어디에 들어있다고? 스피루니나. 네, 그리고 색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 이제 뭐, 초록색은 간, 담낭, 빨간색은 심, 소장. 색깔로 구분하잖아요. 음식 색깔. 정말 중요해요. 이 색소류 외에도 이제 클로로필, 엽록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피코시아닌, 이 색깔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다 항산화 성분이에요, 색깔이. 그리고 지방유, 지방산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여기 보면 감마 리놀렌산, 많은 분이 이제 달맞이 종자유에서 그것만 요만큼 들어있는데 막 몇십만 원 하잖아요. 그거를 따로 이렇게 챙겨 드시거든요. 근데 감마 리놀렌산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레산, 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산 종류가. 그리고 단백질, 지방, 5대
이제 영양 성분까지 들어가 있죠. 탄수화물, 그리고 식이섬유, 화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로필 엽록소가 중요한데요. 헤모글로빈이랑 그 제가 이 스피루니나 갖고 나온 이유 중 하나는 또 뭐예요? 스피루니아는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선트림 플러스 품절 났죠. 그리고 에버그린 품절 났죠. 그두 개를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 뭐예요? 스피루리나예요. 그래서 스피루리나를 가져온 것도 있어요. 내가 엽록소를 바로바로 넣어가지고 헤모글로빈이랑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장에서 철분이 마그네슘으로 취한되면서 바로 피로 쓰이는 이 스피루리나 엽록소 에버그린을 먹었는데 에버그린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딱 떠오른 게 스피루니아였어요. 그렇지만 스피루니아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정량대로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이 정량은 정상인 기준이에요. 5개, 5개, 5개. 네, 이렇게 섭취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까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엽록소는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까지 도움이 된대요. 보통 스피룰리나 다른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한두 알 먹어라 이러는데 이렇게 다섯 알을 먹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고요. 활성산소가 봐봐요. 세포 요요 세포가 울고 있죠. 보라색 세포가 울고 있어요. 왜? 이 못생긴 주황색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피룰리나가 가운데 딱 껴가지고 녹색 스피룰리나가 들어가가지고 활성산소를 딱 잡아요. 그리고 빼내는 거예요. 제거를 하기 때문에 세포 손상을 일으켜 노화를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내가 노화가 더디게 오고 스트레스 받고 몸이 다운되는 게 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뭐가 해준다? 스피루니나. 그래서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게 콜레스테롤 중에 HDL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이러한 거를 청소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이제 세포로부터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송화해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거예요. 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독소만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도 간에 가가지고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먹으려 하잖아요. 왜? 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으로 회수된 콜레스테롤은 암즙으로 배설되거나 다시 재사용된다고 합니다. 그걸 누가 한대요? HDL 콜레스테롤. 네. 여기 한번 보세요. LDL 콜레스테롤 쓰레기 버리죠? 계속 쓰레기를 버려요. 여기 봐봐요. 쓰레기 갖다 버리죠? 근데 HDL은 그 쓰레기를 청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HDL을 올려주는 게그 스피루니아에 들어있는 엽록소가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SOD, 아까 체내에서 합성된, 생기는 이제 항산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항산화가 계속 평생 생겼으면 좋겠는데 20대까지는 정말 많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다 건강하고 그런데 30대부터 이제 급락하기 시작해요. 생산 속도가 그리고 나중에 되면 거의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산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젊은 사람이 건강한 음식 찾는 거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몸속에서 항산화가 계속 나오니까 나이 들면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그건 자연의 이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산화 성분이 안 나오니까 좋은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SOD라는 이 최상급 항산화 중에서도 최상급 SOD를 뭐가 갖고 있대요? 스피루니아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을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게 스피루리나라는 거죠. 항산화 효소 SOD는 체내에서 활성산소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체내를 이렇게 평안하게 해줘요. 그래서 스피루리나에 들어있는 게 아까 뭐라 했죠? 피코시아닌. 피코시아닌이 정말 스피루리나만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면역력을 올리는 슈퍼푸드로 소개됐는데요. 백혈구 세포가 미성숙됐어요. 그러면 백혈구 세포가 미성숙되면 백혈구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몸에 균이 들어왔는데 걔를 죽일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숙된 정상 백혈구 세포여야지만 가서 이 균들을 죽이고 면역력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피코시아닌 성분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면 스피루니아를 먹었을 때 면역력이 올라간다. 왜? 피코시아닌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백혈구가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